첫 번째로 미나리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소금 3분의 1스푼과 미나리 한 단을 넣고 센 불에서 30초에서 40초 정도 데쳐주세요. 골고루 데쳐질 수 있게 위아래를 한번 뒤집어주세요. 데친 미나리는 바로 찬물에 헹궈준 뒤 물기를 최대한 꾹 짜주세요. 미나리는 수분감이 많아서 꽉 짜줘야 무쳤을 때 물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데친 미나리는 먹기 좋게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대파 조금을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볼에 미나리와 대파를 넣고 무치기 좋게 미나리를 한번 탈탈 털어준 뒤 고춧가루 1스푼, 다진 마늘 3분의 2스푼, 매실액 반스푼, 들기름 1스푼 반, 소금 3분의 1스푼, 통깨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다 무치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소금 2분의 1 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미나리 무침이 완성입니다. 저는 봄 하면 제일 먼저 향긋한 미나리 무침이 생각나더라고요. 끓는 물에 소금과 씻지 않은 머위 크게 세 줌을 넣고 센 불에서 2분 정도 데쳐주세요. 머위를 씻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색이 까맣게 변해서 저는 주로 씻지 않고 바로 데쳐줘요. 데친 머위는 바로 찬물에 3, 4번 정도 깨끗하게 헹궈낸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머위를 씻지 않고 바로 데쳤기 때문에 여러 번 헹궈내 흙을 씻어내줘야 해요. 볼에 된장 크게 1스푼과 고추장 3분의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설탕 1티스푼,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국간장 반스푼, 들기름 2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머위와 쫑쫑 썬 대파 조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다 무치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을 넣고 마저 무쳐주세요. 저는 소금 3분의 2 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머위 무침이 완성입니다. 쌉싸름한 머위에 된장 베이스의 양념이 만나 없던 입맛도 싹 돌게 만들어져요. 끓는 물에 소금과 새발나물 크게 두 줌을 넣고 센 불에서 30초간 빠르게 데쳐주세요. 데친 새발나물은 바로 찬물에 헹궈낸 뒤 미나리처럼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볼에 새발나물을 넣고 무치기 좋게 한번 탈탈탈 털어주세요. 그 다음 다진 마늘 3분의 2스푼, 고춧가루 반스푼, 소금 1티스푼, 들기름 1스푼, 깨소금 반스푼을 넣고 살살 털어가면서 무쳐주세요. 그러면 새발나물 무침이 완성입니다. 미나리와 다른 부드러우면서 아삭한 식감에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지는 나물 반찬이에요. 풋마늘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풋마늘 한 단을 먹기 좋게 4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과 풋마늘을 넣고 30초에서 40초 정도 센 불에서 데쳐주세요. 풋마늘은 그냥 무치면 굉장히 아린 맛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데쳐주면서 아린 맛을 빼내줘야 돼요.
데친 풋마늘은 바로 찬물에 한번 헹궈준 뒤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전 생 풋마늘을 5개 정도 남겨놓고 쌈 싸먹을 때 마늘 대신에 넣어서 먹었어요. 볼에 고추장 1스푼하고 3분의 2스푼, 고춧가루 반스푼,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매실액 1스푼, 국간장 3분의 2스푼, 설탕 3분의 2티스푼, 올리고당 1스푼 반, 들기름 1스푼 반,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풋마늘을 넣어준 뒤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다 무치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을 넣고 마저 무쳐주세요. 저는 소금 3분의 2 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풋마늘 무침이 완성입니다. 적당히 입맛을 돋구는 알싸하면서 달달한 맛이 매력적인 풋마늘 무침이에요. 500원 동전 크기의 달래 한 줌을 먹기 좋게 3에서 4등분으로 자르고 오이 한 개는 길게 반으로 가른 뒤 0.2cm 정도 두께로 어슷어슷 썰어주고 청양고추 한 개와 대파 조금을 쫑쫑 썰어주고 양파 4분의 1개는 1cm 정도 두께로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볼에 준비한 재료를 전부 넣어준 뒤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반스푼, 국간장 반스푼, 매실액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올리고당 1스푼 반, 들기름 1스푼, 후추 조금, 통깨를 넣고 골고루 무쳐주세요. 다 무치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과 식초를 넣고 마저 무쳐주세요. 저는 소금 3분의 2 티스푼과 세배 식초 2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달래 무침이 완성입니다. 새콤달콤한 양념과 아삭하고 적당한 알싸한 맛이 느껴지는 달래의 맛이 참 좋아요. 냉이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소금과 냉이 두 줌을 넣고 3분에서 4분 정도 센 불에서 데쳐주세요. 화면처럼 냉이 뿌리를 눌러봤을 때 살짝 말랑하게 들어가는 정도가 되면 알맞게 잘 데쳐진 거예요. 데친 냉이는 찬물에 두세 번 정도 헹궈낸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씻지 않고 데쳤으면 세 번 정도 헹궈내주고 씻고 데친 거면 한두 번만 헹궈내주세요. 볼에 고추장 반스푼, 고춧가루 반스푼, 매실액 1스푼, 국간장 1스푼, 설탕 1티스푼, 올리고당 1스푼, 세배식초 1스푼 반, 들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식초를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쳐먹는 냉이 무침도 참 맛있어요. 대신 식초를 넣으면 냉이의 색이 변하기 때문에 바로 먹을 것만 무치는 걸 추천드려요. 양념이 다 만들어졌으면 냉이와 대파 조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다 무치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저는 소금 2분의 1 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냉이 무침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식초를 넣어 상큼하게 먹는 냉이 무침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물을 물에 5분 정도 데쳐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최대한 꾹꾹 눌러 제거해주고 끓는 물에 수컷과 소금을 넣고 30초 정도 데쳐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데친 수컷은 먹기 좋게 3에서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고 두부와 다진 마늘, 들깨가루, 국간장, 들기름, 통깨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통깨는 손으로 살짝 으깨서 넣어주면 훨씬 고소하면서 간간이 씹히는 맛도 있어요.
다 묻히고 나서 간을 본 뒤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토요일은 쓰고 남은 무로 나물도 만들고 콩나물국밥도 만들었어요. 무를 무생채처럼 적당히 얇게 채 썰어주세요. 볼에 무와 천일염, 설탕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30분간 절여주고 다 절인 무는 면포에 넣고 물기를 있는 힘껏 최대한 꼭 짜주세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기 낳고 나니까 손목도 너무 아프고 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린이는 참 예쁜데 망가진 제 몸을 보면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볼에 물기를 짠 무와 대파, 고춧가루, 진간장, 설탕,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들기름,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고 버무리고 나서 모자란 간은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해주세요. 무생채도 맛있지만 무생채 나물도 꼬들꼬들하고 담백하니 정말 맛있으니 한번 드셔보세요. 밑반찬으로 놓고 먹으려고 만들었는데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순삭해버렸어요. 끓는 물에 소금과 시금치를 넣고 30초에서 40초 정도 센 불에서 데쳐주세요. 초록채소 데칠 때 소금을 넣어주면 색이 더 푸릇푸릇해져요. 데친 시금치는 잔열에 더 익지 않도록 바로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시금치는 무치기 좋게 한번 탈탈 털어주고 쫑쫑 썬 대파와 다진 마늘, 진간장, 소금, 들기름, 통깨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제철 맞은 시금치라 달달하고 아삭하니 너무 맛있어요. 시금치가 많으면 데쳐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자연해동시켜서 먹으면 보관이 용이에요. 담백하고 고소한 계란말이에 밥도둑 참치 김치볶음과 아삭한 시금치가 막궁합이 참 좋아요. 가지를 길게 반으로 바른 뒤 2cm 정도 두께로 어슷 썰어주세요. 가지는 찜기에 넣은 뒤 센 불에서 5분간 쪄주고 5분 뒤 다 쪄진 가지는 뚜껑을 열어놓고 충분히 식혀놔주세요. 그래야 가지가 너무 흐물거리지 않고 살짝 쫄깃한 식감을 낼 수 있어요. 볼에 진간장과 고춧가루, 설탕, 들기름, 다진 마늘, 통깨를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충분히 식은 가지와 쫑쫑 썬 대파 조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역시 모자란 간은 마지막에 소금으로 해주세요. 밑반찬으로는 만만한 콩나물 무침을 해봤어요. 끓는 물에 콩나물을 넣고 센 불에서 콩나물 물이 다시 끓어오를 때까지 3분에서 5분 정도 삶아주고 다 삶은 콩나물은 물기만 빼서 준비해놓고 볼에 콩나물과 쫑쫑 썬 대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소금, 멸치액젓, 들기름, 통깨를 넣고 살살 털어가면서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콩나물은 재래시장에서 1,000원어치만 사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돼지감자순 7,800g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해주세요. 돼지감자는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불리며 당뇨에 좋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도 해요. 비타민C와 칼륨, 철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도 풍부해 변비 개선 등 노폐물 배출에 굉장히 좋아요. 또 루테인도 풍부해 눈 건강 및 노화 방지에도 탁월해 천연 멀티 영양제가 따로 없어요. 끓는 물에 소금 반 스푼과 돼지감자순을 넣고 센 불에서 데쳐주세요. 돼지감자순이 숨이 죽어 충분히 물에 가라앉으면 한번 뒤집어주고 다시 바글바글 끓어오를 때까지 데쳐주세요. 데친 취나물은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볼에 된장 두 스푼, 고추장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반, 국간장 한 스푼, 매실액 두 스푼, 설탕 3분의 1 스푼, 참기름 세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 반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돼지감자순을 무치기 좋게 한번 탈탈 털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 대파 한 줌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무쳐주세요. 도라지 초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오이 한 개를 길게 4등분으로 자른 뒤 칼로 오이의 씨를 제거하고 먹기 좋게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저희 집은 명절에 절대 빼놓지 않고 만드는 반찬 중 하나가 이 도라지 초무침이에요. 볼에 오이와 천일염 3분의 1 스푼, 설탕 3분의 1 스푼, 유슈가 3분의 1 티스푼을 넣고 버무려 30분간 절여주고 다 절인 오이는 물기만 빼서 준비해놔주세요. 볼에 깐 도라지 500g과 천일염 한 스푼, 설탕 한 스푼을 넣고 천일염과 설탕이 녹을 때까지 벅벅 문질러주세요. 이 과정에서 도라지의 쓰고 아린 맛도 빠지면서 도라지도 부드러워져요. 겨울 도라지는 영양이 더 풍부해지고 몸에도 좋아서 이것저것 요리를 다양하게 해먹고 있어요. 일부는 말려서 데쳐 넣고 겨울에 차를 끓여 먹어요. 도라지는 물에 두 번 정도 벅벅 문질러가며 헹궈내준 뒤 물기를 충분히 빼놔주세요. 도라지를 먹기 좋게 3등분 정도로 잘라주세요. 양파 반 개를 얇게 채 썰고 대파 4분의 1개는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고추장 크게 두 스푼, 고춧가루 반 스푼, 진간장 한 스푼, 올리고당 한 스푼 반, 다진 마늘 한 스푼, 다진 생강 2분의 1 티스푼, 설탕 3분의 1 스푼, 유슈가 4분의 1 티스푼, 미원 4분의 1 티스푼, 세배식초 두 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세배식초를 쓰는 게 맛이 제일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미원과 유슈간을 넣으면 훨씬 맛이 좋아지지만 좀 꺼려지는 분들은 생략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준비한 재료들을 전부 넣고 골고루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다 무치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하고 들기름 1 티스푼, 통깨를 넣고 마저 골고루 무쳐주세요. 저는 소금 3분의 1 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도라지 초무침이 완성입니다. 새콤달콤한 양념에 도라지 초무침만 있으면 명절의 느끼함은 전혀 느낄 수 없어요. 봄통나물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소금 3분의 1 스푼을 넣고 녹여준 다음 봄통 두세 덩이를 넣고 센 불에서 5분 정도 데쳐주세요. 저는 큰 덩이 1개와 작은 덩이 2개를 사용했어요. 봄통이 골고루 잘 데쳐질 수 있게 중간에 한번 위아래를 뒤집어주세요. 전 재래시장에서 저렇게 세 덩이에 2,000원 주고 구입했어요. 다 데친 봄통은 물에 두 번 정도 헹궈낸 뒤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물기를 짠 봄통은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당근 조금을 얇게 채 썰어주고 대파 4분의 1개와 청양고추 2분의 1개,
청양 홍고추 1분의 1개는 길게 반으로 갈라 씨를 털어낸 뒤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를 조금 넣어주면 살짝 매콤한 맛이 돌면서 감칠맛이 더 올라가요. 볼에 봄동과 손질한 야채들을 넣어준 뒤 다진 마늘 반스푼, 진간장 1스푼,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소금 3분의 2티스푼, 들기름 1스푼 반, 통깨 3분의 2스푼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통깨를 살짝 으깨서 넣어주면 씹히는 맛도 있으면서 고소함이 훨씬 좋아져요. 다 무치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을 넣고 마저 무쳐주세요. 저는 소금 1분의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봄동나물 무침이 완성입니다. 일반 배추로 만든 나물 무침보다 씹는 맛이 있으면서 훨씬 고소하고 맛있어요. 첫 번째로 더덕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더덕 10개의 껍질을 감자칼을 이용해 벗겨내주세요. 더덕은 더덕 무침과 더덕 구이에 함께 사용될 거예요. 더덕의 양 끝을 잘라서 정리한 뒤 물에 한번 깨끗하게 씻어내주세요. 더덕을 방망이로 살살 두드려 0.5cm 정도 두께로 펴주세요. 너무 세게 두드리면 더덕이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살살 조심해서 두드려주세요. 그 다음 더덕 무침에 사용할 더덕 4개를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주세요. 쪽파 5개를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사과 4분의 1개와 배 8분의 1개를 큼직하게 잘라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볼에 갈은 양념,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반, 진간장 2스푼, 매실액 1스푼, 올리고당 1스푼, 조청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3분의 1티스푼, 들기름 1스푼, 소금 1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이 양념장 역시 무침과 구이에 함께 사용될 거예요. 볼에 찢어놓았던 더덕, 쪽파, 양념장 3-4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무쳐주세요. 그러면 더덕 무침이 완성입니다. 식감은 부드럽게 아삭하면서 씹을 때마다 더덕 향이 나는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고추잎을 데쳐볼게요. 끓는 물에 천일염 1스푼을 넣고 잘 녹여주세요. 그 다음 고추잎 크게 4줌을 넣고 센 불에서 30초에서 40초 정도 빠르게 데쳐주세요. 고추잎은 관절 건강, 당뇨 예방, 항암 효과 등의 효능이 있어서 병원에서도 반찬으로 많이 사용해요. 지금 고추잎이 연하고 맛있을 때니까 많이 구해서 말려놓고 요긴하게 드셔보세요. 말려서 먹으면 영양소가 응축돼서 두 배나 더 좋아진다고 해요. 데친 고추잎은 바로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대파 흰 부분으로 2분의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린 뒤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썰어놓은 대파, 고춧가루 1스푼, 진간장 2스푼, 멸치액젓 1스푼, 매실액 2스푼, 들기름 1스푼 반,
다진 마늘 1스푼, 깨소금 3분의 2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뭉쳐진 고추잎은 묻히기 좋게 탈탈 털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 고추잎을 살살 털어가면서 골고루 묻혀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금 3분의 1 티스푼, 들기름 반스푼, 통깨를 넣고 마저 묻혀주세요. 소금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고추잎 나물 부침이 완성입니다. 살짝 시금치 같은 식감인데 은은하게 풍기는 고추의 향이 느껴져서 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시골길이나 밭에서 한 번쯤은 꼭 봤던 이 나물 아시나요? 풀인 줄 알고 무심히 뽑아버리거나 지나쳤던 이 나물은 바로 점나도 나물인데요. 점나도 나물은 피를 맑게 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붓기도 빼주면서 해독 및 소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된장국에 넣어서 먹으면 항암 효과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저는 이 점나도 나물로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끓는 물에 소금 반스푼과 점나도 나물 크게 세 줌을 넣고 약 40초 정도 데쳐주세요. 점나도 나물은 흙이나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물에 4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돼요. 골고루 데쳐질 수 있게 위아래를 한번 뒤집어주세요. 데친 점나도 나물은 바로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볼에 된장 1스푼 반, 고추장 반스푼, 고춧가루 3분의 2스푼, 국간장 1스푼, 매실액 1스푼, 들기름 4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을 다 만들었으면 뭉쳐져 있는 점나도 나물을 무치기 좋게 한번 탈탈 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와 통깨를 넣고 골고루 무쳐주세요. 다 버무리고 나서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저는 제 입맛에 간이 딱 맞아서 소금을 더 넣어주진 않았어요. 그러면 점나도 나물 무침이 완성입니다. 자체적으로 수분감은 없지만 전혀 뻑뻑한 느낌은 없고 오히려 씹는 식감이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된장, 고추장 베이스의 양념이 점나도 나물과 아주 잘 어울려요. 끓는 물에 소금 반스푼과 얼갈이 열무순을 크게 6줌 넣고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골고루 데쳐질 수 있게 한번 뒤집어주세요. 얼갈이 열무순은 숨이 죽었다 싶으면 바로 건져내주시면 돼요.
데친 얼갈이 열무수는 바로 찬물의 행과 물기를 짜주세요. 이때 물기를 너무 꼭 짜주지는 마시고요. 어느 정도 물기가 살짝 있다 싶을 정도로만 짜주세요. 그래야 나물을 무쳤을 때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니 맛있어요. 뭉쳐진 얼갈이 열무수는 무치기 좋게 한번 탈탈 털어내주세요. 그 다음 다진 마늘 한 스푼 반, 국간장 한 스푼, 소금 1티스푼, 참기름 한 스푼 반, 대파, 홍고추,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나물을 무칠 때는 국간장을 넣어주면 훨씬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나는데요. 만약 국간장이 없는 분들은 진간장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아삭아삭한 얼갈이 열무순 나물이 완성입니다. 담백하면서 고소하고 시원한 맛이 나요. 오이 두 개에 양 끝을 잘라낸 뒤 길게 반으로 갈라주세요. 그 다음 0.2에서 0.3cm 정도 두께로 길게 어슷썰게 해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를 0.5cm 정도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두 개를 어슷 썰고 대파 3분의 1개는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오이와 천일염 한 스푼, 설탕 한 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20분간 절여주세요. 골고루 절여질 수 있게 절이는 중간중간 한 번씩 뒤적여주세요. 20분 뒤 다 절여진 오이는 건져낸 뒤 물기를 빼놔주세요. 시중에 파는 삶은 죽순 두 줌은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낸 뒤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해주세요. 볼에 고추장 3스푼, 고춧가루 1스푼, 고추씨가루 3분의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3분의 2티스푼, 진간장 1스푼, 매실액 1스푼, 올리고당 3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미원 1꼬집, 3배식초 2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식초는 3배식초를 사용하는 게 맛이 제일 깔끔하고 양념이 불처럼 묽어지지 않아서 좋아요. 양념이 다 만들어졌으면 오이, 죽순, 양파, 청양고추, 대파를 넣고 골고루 무쳐주세요. 죽순은 물기를 짜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무치기 좋게 살살 털어가면서 넣어주세요. 다 무치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소금 3분의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죽순 오이 초무침이 완성입니다. 아삭하고 시원한 오이와
살캉한 듯하면서도 아삭한 죽순이 새콤달콤 매콤한 양념을 만나 집 나간 입맛을 찾아주는 밥도둑이 되었어요. 요즘 부추가 제철이니까 부추전 부쳐서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0.2cm 정도 두께로 길게 어슷썰게 해주세요. 대파 3분의 1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오이와 천일염 한 스푼, 설탕 한 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30분간 절여주세요. 30분 뒤 다 절여진 오이는 헹구지 않고 그대로 손으로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그래야 무치고 나서도 오이에 물기가 생기지 않고 꼬독꼬독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오이와 대파, 다진 마늘 3분의 2 스푼, 청양고추 조금을 넣어주세요. 청양고추를 조금 넣어주면 깔끔한 감칠맛을 낼 수 있어요. 고춧가루 반 스푼, 매실액 한 스푼, 설탕 2분의 1 티스푼, 올리고당 한 스푼, 들기름 반 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무쳐주세요. 저는 오이 자체의 간이 입맛에 맞게 돼서 추가 소금 간은 더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절인 오이 무침이 완성입니다. 오독오독한 식감에 오이의 시원함까지 느껴지고 적당히 짭짤하게 배인 간과 양념의 궁합이 정말 최고예요. 오이가 보여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들어봤는데 우리 집 최고 밥도둑을 만들어버렸네요. 팬에 깨끗하게 씻은 숙주와 물 한 컵을 넣고 뚜껑을 닫은 뒤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인 뒤 6분에서 8분간 삶아주세요. 다 삶은 숙주는 물기를 빼서 한김 식힌 뒤 숙주의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숙주에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있는 힘껏 최대한 꼭 짜주셔야 해요. 숙주는 무치기 좋게 한번 탈탈 털어주고 대파와 다진 마늘 반 스푼, 소금 3분의 1 스푼, 들기름 한 스푼, 깨소금 반 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그러면 숙주나물 무침이 완성입니다. 부드러우면서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숙주를 담백하게 무쳐놓으면 개눈감주듯 사라져버려요. 애호박 한 개를 길게 십자 모양으로 자른 뒤 0.2cm 정도 두께로 잘라주세요. 대파 2분의 1개를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 뒤 쫑쫑 썰어주세요. 중불에서 팬을 달군 뒤 애호박을 올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바른 팬에 구우면 팬이 금방 망가지니까 구이용 팬을 따로 지정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굽는 양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길게 반으로 한 번만 가른 뒤 잘라주셔도 괜찮아요. 볼에 구운 애호박, 대파, 다진 마늘 반 스푼, 진간장 두 스푼, 설탕 2분의 1 티스푼, 고춧가루 반 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다 버무리고 나서 간을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하고 통깨를 넣고 마저 버무려 마무리해주세요. 저는 소금 한 꼬집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애호박 구이무침이 완성입니다. 일단 애호박을 굽는 냄새부터 합격인데 거기에 양념까지 더해지니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굽는 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한번 해드셔보는 걸 추천드려요. 상추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소금 반 스푼과 상추 두 줌을 넣고 센 불에서 데쳐주세요. 상추는 넣고 3초 정도 지난 뒤 위아래를 뒤집어 상추를 물에 푹 담궈 다시 3초 정도 데쳐주세요. 3초 뒤 상추를 건져내 바로 찬물에 담궈 잔열에 더 익지 않게 해주세요. 데친 상추는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상추를 길게 펼쳐 먹기 좋게 4에서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대파 3분의 1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홍고추 2분의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된장 1스푼, 고추장 3분의 1스푼, 고춧가루 반스푼, 매실액 3분의 1스푼, 설탕 3분의 2티스푼, 다진 마늘 3분의 2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데친 상추를 넣고 무치기 좋게 한번 탈탈 털어준 뒤 홍고추와 대파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그러면 상추무침이 완성입니다. 식감은 아삭아삭하면서 시원한 맛도 느껴지는 게 별미예요. 먼저 시금치 손질을 해볼게요. 시금치 뿌리의 마른 부분을 칼로 살짝 떼어낸 뒤 2에서 4등분으로 갈라주세요. 시금치는 3줌을 사용했어요. 손질한 시금치는 흙이 털어질 정도로만 물에 가볍게 한번 헹궈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반 스푼과 시금치를 넣고 센 불에서 30초에서 40초 정도 데쳐주세요. 시금치가 골고루 빠르게 데쳐질 수 있게 위아래를 한번 뒤집어주세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숨이 죽으면 불을 끈 뒤 바로 찬물에 담궈주세요. 데친 시금치는 물에 두 번 정도 헹궈낸 뒤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그리고 물기를 짠 뒤 시금치를 먹기 좋게 2에서 3등분 정도로 잘라주세요. 대파 2분의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1개와 홍고추 1개에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 뒤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를 함께 넣어주면 깔끔한 감칠맛을 낼 수 있어요.
볼에 다진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 다진 마늘 한 스푼, 고추장 두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국간장 한 스푼, 멸치액젓 한 스푼, 매실액 한 스푼, 물엿 한 스푼, 설탕 1티스푼, 세배식초 한 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시금치와 깨소금을 넣고 골고루 무쳐주세요. 저는 시금치의 크기가 커서 3등분 정도 잘라줬어요. 그러면 시금치 고추장 초무침이 완성입니다. 시금치 본연의 달달한 맛과 아삭한 식감에 고추장 베이스로 감칠맛 나는 양념, 그리고 식초로 상큼함을 더해주니 완전 밥도둑이에요. 이게 너무 맛있어서 그냥 시금치 무침은 이제 못 먹겠더라고요. 청경채 10개에서 12개의 밑둥을 잘라내 한 장씩 분리해주세요. 손질한 청경채는 물에 가볍게 한 번만 흔들어 씻어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반 스푼과 청경채를 넣고 센 불에서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밑부분에 숨이 살짝 죽었으면 골고루 데쳐질 수 있게 한번 뒤집어주세요. 데친 청경채는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청경채를 길게 늘어뜨린 뒤 먹기 좋게 3에서 4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볼에 청경채, 다진 마늘 3분의 1 스푼, 소금 4분의 1 스푼, 참기름 1 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무쳐주세요. 그러면 청경채 무침이 완성입니다. 아삭아삭하면서 시원한 맛까지 느껴지는 게 아주 별미예요. 요즘 너무 비싼 시금치 대신 저렴하고 건강에도 좋은 청경채로 맛있는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맛도 건강도 내 지갑도 모두 챙기자고요. 고구마순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고구마순 세 줌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청양 홍고추 두 개를 어슷 썰게 해주세요. 대파 3분의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고구마순과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2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 다음 멸치육수 한 컵 반, 국간장 한 스푼, 소금 반 스푼, 들깨가루 다섯 스푼, 맵쌀가루 한 스푼 반을 넣고 센 불에서 5분 정도 볶아주세요. 다 볶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추가 간을 해주세요. 저는 소금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다 됐으면 불을 끈 뒤 참기름 반스푼, 청양고추, 대파,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고구마 순 볶음이 완성입니다. 고소하면서 아삭아삭 씹히는 고구마 순의 식감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호박꼬지 나물을 만들어 볼게요. 호박꼬지 100g을 뜨거운 물에 20분에서 30분간 불려주세요. 불린 호박꼬지는 벅벅 주물러가며 물에 두세 번 정도 헹궈낸 뒤 물기를 한번 짜주세요. 흙먼지 같은 게 마르면서 사이사이에 묻어 있어서 잘 씻고 헹궈내 주셔야 해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호박꼬지와 다진 마늘 1스푼, 소금 1티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 다음 물 1컵 반을 넣고 가볍게 뒤적여준 뒤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8분 정도 끓여주세요. 물이 자작하게 졸아들었으면 들깨가루 2스푼, 버섯가루 반스푼, 국간장 1스푼, 채썬 양파를 넣고 골고루 섞이게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저는 집에 버섯가루가 있어서 넣어준 거라 없으신 분들은 버섯가루는 생략해주셔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준 뒤 들기름 1스푼, 대파 조금, 통깨를 넣고 가볍게 더 볶아 마무리해주세요. 저는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호박꼬지 나물이 완성입니다. 건나물 특유의 살짝 꼬들한 맛과 농축된 호박의 양이 너무 좋은 건강한 반찬이에요. 고수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대파 한 개의 흰대 부분을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채 썰어주세요. 볼에 고수 두 줌, 다진 마늘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소금 1티스푼, 들기름 3스푼, 통깨를 넣고 살살 털어가면서 무쳐주세요. 그러면 고수무침이 완성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고수에 간단한 양념까지 더하니 젓가락질이 멈추질 않네요. 꽈리고추 찜을 만들어 볼게요. 볼에 꽈리고추 3줌과 밀가루 3분의 2컵, 소금 1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찜기에 꽈리고추를 넣고 꽈리고추에 물을 조금씩 뿌려주세요. 물을 뿌려주면 밀가루를 골고루 잘 익힐 수 있어요. 그 다음 뚜껑을 닫고 센 불에서 약 5분에서 8분 정도 쪄주세요. 볼에 꽈리고추, 고춧가루 1스푼, 국간장 1스푼 반, 다진 마늘 1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다 버무리고 나서 간을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추가 간을 해주세요. 저는 소금 3분의 1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꽈리고추찜이 완성입니다. 밀가루의 쫀득함, 꽈리고추의 적당히 아삭한 식감과 향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마늘종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마늘종 한 줌 반을 먹기 좋게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볼에 마늘종, 고춧가루 3분의 2스푼, 고추장 2스푼, 진간장 1스푼, 매실액 1스푼, 올리고당 1스푼, 참기름 3분의 2스푼, 소금 3분의 2티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마늘종 아린맛 때문에 잘 못 드시는 분들은 한번 데친 뒤 묻혀주세요. 다 버무리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하고 마저 버무려 마무리해주세요. 저는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마늘종 무침이 완성입니다. 마늘종 특유의 알싸한 맛과 고추장 양념이 너무 잘 어울려 자꾸만 손이 가요.